한가로운 저녁,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 짱구네 가족. 하필이면 주제도 남녀평등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영만은 저렇게 억세 보이는 여자는 싫다고 합니다. 복미선은 저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냐면서 남자들의 치부를 낱낱이 들춰내는 게 싫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된 말싸움이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회사에서 커피 타주는 미스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점점 더 표정관리가 안되고 진짜 화가 난 복미선. 결국 해서는 안될 말을 하고야 마는데, 더는 못살아 갈라서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고 좋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신영만. 그날 밤 두 부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우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복미선과 신영만은 짱구에게 누구와 살지 정하라고 하는데, 매번 싸우는 거려니 하며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짱구. 그 후 유치원에서 다녀온 짱구는 엄마에게 간식을 달라고 하는데, 복미선은 짱구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어마어마한 간식을 준비해 놓고, 짱구는 좋아하면서도 이런 엄마가 어쩐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퇴근한 아빠는 짱구에게 액션 가면 세트를 선물로 주면서 아빠랑 살면 매일매일 재밌게 놀아준다고 꼬시고, 복미선은 엄마랑 살면 짱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선택 못할 질문에 한숨을 쉬며 어깨가 축 처진 짱구. 그리곤 그라탕과 장난감을 들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이가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화해를 하지 않는 복미선과 신영만. 짱구는 마음이 많이 복잡한지 흰둥이를 꼭 안고 자신이 결정하기는 힘들어서 흰둥이에게 선택해달라고 합니다. 그 무렵 복미선은 집을 나가려고 캐리어에 짐을 챙기고 있고, 신영만도 이 집은 절대로 못 넘겨준다면서 창고를 뒤지고 있는데요. 그때 발견한 짱구의 베넷 저고리와 아기 때 찍은 사진. 복미선과 신영만은 눈시울을 붉히며 물건들을 바라보고 새 가족이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그 즉시 짱구를 부르며 나오다가 부딪히곤 쑥스러워하는 부부. 긴 말하지 않고 서로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오며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짱구의 멘탈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